8월 21일 한인 상록조에 상록해서 야유회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한신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신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다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날씨도 적당하게 더운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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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려야 되는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하신 대로 여러분도 같이 돌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한 번만 보여주고 들어가세요.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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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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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 1963년에 설교하신 거예요. 이성복 열케이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축구를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했습니다. 입술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없고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넘기셔서요. 꼭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를 앙망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생활의 비결입니다. 자, 경건한 생활 하려면요, 다른 것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언행이 일치하십니까? 언행이 불일치하십니까? 김익도 목사님, 길선조 목사님 설교집을 옛날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애독, 언행 일치, 항상 기도. 내가 나타내려고 봉사할 수 있고 억지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문 봉사. 우리 크리스천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 봉사하는 거죠. 가문 봉사. 네, 전과, 전과가 뭡니까? 전과가 온 가족. 온전전자 직가자니까 온전전자 직가자 온 가족이 귀도. 귀가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죠. 도, 도로 돌아가요. 도가 무슨 도예요? 쓰면 범이 되고 안 쓰면 쥐새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이게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말 있어요? 속담에요? 쓰면 범이 되고 안 쓰면 쥐새끼가 된다. 범이 되지만 안 쓰면 쥐새끼가 돼. 너 그 좋은 은사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그러면 어이구 우리 할머니 와 이렇게 될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뭐죠? 시간 절약. 멋있는 말. 그 밑에 그랬어요. 시간은 내 생활을 재조하는 재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경건한 생활로 동행하다가 육신체에 승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임마누엘 성령의 임재 앞에서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이 재림 하실 때에 큰 환난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생에 10년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하고 시원한 날씨 속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날로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서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예 모두 모이게 하시는 그런 또 기도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남자팀대 여자팀 연주입니다. 요번에는 성군 백군 해가지고 성군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대 남자, 남자 대 여자 대결입니다. 잔주름이 나를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려 나 하나만 믿던 당신을 나는 사랑하리라.
전 가보자.